네, 안녕하세요. 지식탱이너 김승훈이에요. 자, 이번 주에 제가 그냥 해보고 싶은 역사 이야기. 바로 요 장기판을 보면 알수 있겠지만, 이 장기판이 밑에 파란색이 초나라고 위에 빨간색이 한나라. 근데 이 한나라는 그 우리가 그 삼국지의 그 유씨, 삼국지 그 유비, 유비가 그 한나라 황족이잖아요. 그 유씨가 세운 나라가 맞아요. 실제로 그리고 유비는 그 후한의 황제들하고는 그렇게 가까운 친척은 아니고 그 전한 경제의 후손이에요. 전한 경제의 후손이고 어쨌든 그 전한의 뿌리가 된그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바로 이 항우라는 남자고 유방이라는 남자 그 남자예요. 그 뭐냐 단어 같은 단어 그 소리 중에 좀 뭐냐 좀 느긋하게 느껴지는 단어가 있겠지만 네 그래서 이 단어를 검색을 하고 그 채팅을 칠때좀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단어가 있죠. 하지만 저는 오늘은 엄연히 사람의 이름으로서만 이 유방이라는 사람을 언급을 하겠어요. 뭐 은근히 유방이라는 사람의 그 단어가 많이 들렸다면 뭐 그거는 여러분들 기분 탓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평소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왜 내가 무슨 나오려고 그러지? 네 어쨌든 자이 초한지의 배경이 된거 초한지는 원래 역사를 배경으로 쓰여진 소설이지만 엄연히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만화로 많이 보는 뭐 초한지, 삼국지, 소우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분명 다들 역사적인 배경을 토대로 하고 있는 거지만, 하지만 그 역사서는 이 초한지 부분의 그 배경을 이제 보시려면 그 한서라고 있어요. 한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시대에는 그 삼국지 시대의 중국 사서 중에는 위서가 있어요. 위서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오호십육국 시대하고 남북조 시대의 그 사서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당서 신당서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이제 사서가 있어요. 제가 분명 전공 수업 때 들었던 얘긴데 아마 제가 그 중국 사학사 수업을 아마 망쳤던 과목이라. 네. 공교롭게 제가 이번 주부터 그 컬처 삼국지를 이제 교체 투입이 돼가지고 아마 이제 중국어로 배우게 될 텐데 지금 그것도 예습해야 되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이번 주에 장기 대회를 나가는 것도 있고 이러저러해서 오늘 주제를 그 장기 대회 준비하는 김에 이 주제를 준비를 했어요. 네. 그 원래는 제가 12월부터 이제 원래 자체 역사 컨텐츠를 주 2회로 다시 좀 개편을 해볼까 생각을 했었어요. 원래 좀 화요일 밤에는 하루면 좀 끝날 수 있는 주제라고 목요일 밤에는 좀 뭔가 좀몇 주씩 갈수 있는 장편 주제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 다른 분들 중에서 진짜 막 그런 막 며칠씩 그 시리즈를 그 컨텐츠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보다 내가 더 많은 거를 더 많은 양을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더 많은 이야기들 한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삼국지 뭐 이런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뭐 다른 시대도 할수 있는데 그래서 준비해서 원래 지난주에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이번 주에 추가 그 방송 투입이 결정이 되면서 아마 좀그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컨셉으로 가게 될지는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목요일에 또 다른 컨텐츠를 준비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따르니까요. 자, 그래서 이 초한 전쟁 시대가 있어요. 그 우리가 중국 역사를 할때그
고대 황하 문명 시대를 넘어와 가지고 이제 서주 시대, 동주 시대가 있어요. 서주와 동주의 구별 기준은 그 서주 때그 포사라는 여자가 서주의 왕을 좀그 약간 홀려요. 그래서 그 홀리니까 그 언제 한번 그 봉화가 잘못 울리면서 사고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비상 경계령인 줄 알고 군사들이 다 모인 거야. 근데 그거를 보고 평소에 정말 안 웃던 포사라는 여자가 막그 보조개를 막 뛰면서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왕이 너무나 그 만족스러워 한 나머지 그 이후로 계속해서 비상 경계를 막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지방 제후들이 점차 왕의 명령을 안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로 그 서북 쪽에서 유목민족이 쳐들어왔을 때못 막았어요. 그래서 이제 수도가 동쪽으로 옮기게 된 시대가 동주 시대인데, 그때부터 이제 그 봉건 제후들은 그 중앙 통제력에서 벗어나가지고 각자 나라들을 세웠고 춘추 시대를 거쳐서 전국 시대가 됐죠. 그래서 전국 시대를 통일했던 그 일곱 나라를 다 통합했던 진나라 당시 통일을 했던 황제는 바로 이 진시황이었죠. 장계판 없애고. 참그 중국의 이런 그 황제 인물들 그린 거 보면 이게 굉장히 우람한 체격으로 그려요. 근데 당시 동양에서는 약간 이게 그큰 인물 뭐 남자 사람들한테는 이게 정말 이큰 약간 정말 황제 왕뭐 이런 영웅 이런 인물들은 다 이렇게 좀커 보이게 그려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사람 모델로 해서 그렸다고 생각하면 누가 영웅으로 보겠어? 키가 작은데. 그냥 그렇고요. 그리고 여자 사람들의 경우는 그냥 그 신체의 특정 부분들을 엄청나게 크게 조각을 했죠. 그 출산드라 풍요와 다산의 상징. 뭐 그런 특징이 있었듯이 약간 좀 크게 그렸어요, 사람을.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진시황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대륙을 통일을 해요. 그리고 이제 법과 사상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뭔가 사소하게 잘못해도 죽이는 거. 그런 정말 무서운 형법들을 많이 시행을 하고, 그 뭔가 이제 만리장성사죠. 아방국 만들죠. 여산능 만들죠. 뭐 하여간 대공사들을 많이 해요. 특히 뭐 만리장성 만드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중국 가면 볼수 있는 만리장성은 이 진시황이 만든 만리장성은 아니고 명나라 때 리모델링 된 거예요. 명나라 때 리모델링 된 만리장성을 볼수 있는 거고, 하여간 뭐 이런 공사를 할때그 집합 장소에, 그러니까 그 공사 현장까지 일정한 날짜 안에 못 도착하지 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비가 없었어요. 자비 없는 정책이었는데, 그리고 진시황은 그런 상황들을 다 살펴보기 위해서 뭐 국경지대든 뭐 지방 어느 곳이든 전국순행을 다니다가 결국 전국순행 그 황궁에서 죽는 게 아니고 전국순행 도중에 죽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황제는 이제 호해가 즉위를 하는데, 그 다음 황제를 즉위시키기 위해서 그 이제 유언을 집행하는 신하가 진시황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 진시황을 그 어가에 눕혀가지고 그 진시황이 시신을 어가에다 태우고 그대로 계속 그 행차를 하면서 황궁까지 가면서 밥때가 되면 그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썩잖아요. 그
썩어 들어가는 그 냄새를 막으려고 이제 밥을 먹을 때마다 생선 반찬들을 넣어. 생선 비린내들로 채워버린 거야. 그래서 황궁에 도착했을 때는 그 시체 썩은 냄새하고 그 생선 비린내하고 뭔가 짬뽕으로 섞여가지고 그런 역겨운 냄새가 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진시황은 죽었어요. 천하를 통일하고 불로장생 찾아다니, 불로장생 찾으려고 하고 그렇게 천년만년 살것 같았던 진시황은 생각보다 빨리 죽어요. 그래서 진나라가 통일된 지 얼마 안 돼서 망하잖아요. 그래서 진시황이 통일을 한 이후 그 억압받던 민중들의 반란을 시작을 해가지고 초나라 귀족 출신이었던 항량 그리고 그 조카 항우가 이제 세력이 커졌고 그리고 유방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나라 시조 유방이 이제 그 항우하고 유방이 주요 인물인 바로 이 초한지 이게 소설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번안가들에 따라서요 이 초한지 범위가 다 달라요. 어떻게 다 다르냐면 그 일부 그 번안가들은요 그러니까 번역하고 싶은 범위들 번역하는 거야. 어쩌면 이제 그들이 가져온 그 번역하기 전 위에서 가져온 그 기록들이 그 내용밖에 없어서 그 내용만 번역했을 수도 있어요. 그 약간 옛날 책들이 그래요. 막 언어를 번역하고 막 그럴 때그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성당을 다니니까 그 가톨릭 성경도 그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개정이 되는 이유가 그만큼 번역이 더그 원본에 충실하게 가기 때문에 번역 기술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번안가들은 그 진시황 암살 음모가 있었어요. 창희궁이 암살 음모를 했다 실패했죠, 당연히. 당연히 죽었고. 그 음모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든지 아니면 여부리 이야기부터 시작하든지 다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나중에 그 한신이라는 장군이 토사구팽을 당하는 거에서 시작을 그 끝나는 번안가들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더 벗어나서 이제 5초칠국의 난이라고 한나라 초기의 반란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 한무제 즉위 시점까지 소설을 쓴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그 이후에 삼국지연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삼국지 소설이 삼국지연이에요. 명나라 때 쓰여진. 그리고 아니면 수호지 그런 이야기들처럼 그냥 그 전형적인 그런 중국 소설 역사 소설들의 그 나오는 그 주인공 영웅들이 있어요. 약간 그 여러분들 그 드라마 작가들이 김수현 작가야 뭐 이러면 그 작가가 어떤 드라마를 쓰든 아 그러면 그 드라마의 그 전개는 이 방향으로 와서 이 방향으로 가고 또 어떤 주인공은 막그 오늘 내일 하는 시한부 인생 그 죽을 병에 걸리고 막그뭐 그런 그 뻔한 전개 있잖아요. 그 뻔한 전개 예상하듯이 약간 그런 컬러가 있어요. 그래서 유방이 딱 그런 컬러예요. 유방 본인은 그렇게 뭔가 슈퍼맨은 아니야. 뭔가 능력치가 좋은 건 아니에요. 스탯이 좋진 않은데, 뭔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능력은 없는데 사람은 좋아. 그래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끌어당겨져 있는 거야. 보통 그런 사람들이 중국의 그런 소설들에선 영웅이 되거든요. 그, 유비 같은 경우도 사실 유비가 그렇게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리더는 아니었어요. 그 뭐냐 관우
뭔가 좀 어느 정도의 머리도 있고 무술도 있는 관우, 그리고 정말 무술만 뛰어난 장비. 그 장비는 대신에 술을 엄청나게 많이 마시 술 버릇이 문제죠. 그리고 이제 정말 충신 조자룡, 아니면 뭐 이제 A급 참모 제갈량, 뭐 이런 사람들 다 몰리는 것처럼 조조도 그 자신의 신하들이 엄청나게 유능한 신하들이 많았잖아요. 뭐 결국은 물론 그 조조의 신하 중에서 사마의가 그 나중에 정권 장악하고 그 사마의의 손자인 사마염이 위나라를 멸망시켜 버리지만, 그리고 그 그런 영웅들의 포스, 아니면 좀그 영웅들이 엄청난 능력이 뛰어난 능력치를 갖고 있는 영웅들이 뭔가 한때 정말 장악을 했다가 비극적으로 사라지는 하차하는 그런 묘사. 그게 약간 그 중국 그뭐 삼국지 같은 그런 소설들의 약간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막 다다익선이라든지 뭐 배수진이라든지 사면초가라든지 토사구팽이라든지 뭐 이런 그 용어들 있죠. 사자성어 뭐 이런 거다요 소설에서 좀 많이 나와요. 초안지에서. 자, 그래서 어린이용 그 압축한 요약본도 있어요. 초안지 그 소설들은 보통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요약본, 그리고 완역본, 정말 나중에 성인이 돼서 다시 한번 읽어보는 그런 풀버전, 뭐 다양한 버전들이 있고요. 그리고 삼국지 같은 경우도 사실 그 번안판본은 좀 여러 버전이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다 그냥 삼국지 연의만 알고 있잖아요. 삼국지는 솔직히 그래. 근데 초안지는요, 작가마다 개성들이 조금씩 다르고, 근데 구성도 좀 안정적이고 해가지고 여러 버전이 좀 알려져 있대요. 그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삼국지 연의는요, 그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뭔가 이야기의 전개가 뭔가 상식을 좀 약간 벗어난 이야기들이 조금씩 있어요. 막그 오장원에서 제갈량이 죽은 다음에 제갈량이 죽은 다음에 뭐 제갈량의 그 모습을 나무로 조각해서 만든 그 수레를 끌고 막그 싸우는 것처럼, 그리고 뭐 제갈량의 목소리가 공격하라 막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뭐 그런 얘기가 묘사가 되지만, 그건 실제로 그 시대에 마이크 앰프도 없는 시절에 그게 가능했겠어요? 그렇구요. 근데 약간 그 앞부분 가면 그 제갈량이 그 나무짐승 만든 그 남만 원정 있잖아요. 그 나무짐승 만든 거 어쩌면 그 기록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사부가 그 울릉도하고 독도 갈때그 배에다가 나무짐승을 만들어서 그 싣고 갔을 수도 있어요. 제가 물론 독도 골든벨에서 그 강아지 이름 못 맞춰서 떨어지긴 했지만, 자, 초안전쟁은 삼국지하고는 다르게 좀 뭔가 그 소설을 쓸수 있었던 그 원작 역사서가 오히려 삼국지 연의 때보다 그 원본이 더 유명한 역사서예요. 바로 그 사마천이 썼다는 사기라는 역사책이 어쩌면 그 삼국지 시대의 그 기록을 남긴 그 역사책보다 더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이 사기라는 역사책은 그딱이 초안지 시대까지가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사기예요.
사마천이 쓴 사기. 그 사마천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 신하 그 졌지만 잘 싸운 장수를 변호하다가 그 궁형을 당하고 복역을 했었잖아요. 그 어쩌면 그 심형의 원조 캐릭터일 수도 있는 그 내가 고자라니. 네, 그 고자 맞고요. 어쨌든 그 사마천, 그 사마천이 그 사실 그 궁형을 당한다는 것은 당시 관점에서는 죽는 것보다 더 굴욕적인 형벌이에요. 그쵸? 궁형이라는 것은 그 궁자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자궁의 궁자, 그게 맞거든요. 그 궁형을 당하면서 하지만 사마천은 그 뭐냐 아버지의 그런 유지를 이어받아서 역사서를 완성해야 된다 뭐 그런 사명이 있었거든. 그래서 살기 위해서 궁형을 당했어요. 그렇고요. 그리고 사기 같은 경우는 그 후세에서 번역했던 판본도 굉장히 그 질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사기라는 책은 사료를 접하는 것부터가 일단 쉬워요. 그래서 그 정비석, 혹시 여러분들 그 국어 교과서, 저는 7차 교육 과정이었는데 그 정비석이라는 작가가 쓴 산정무안이라는 그 작품이 국어 교과서에 있었거든요. 좀 내가 그거 수업 시간에 들으면서 굉장히 짜증났던 작품이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그 정비석이라는 작가가 기억이 나는데, 그 정비석이라는 작가도 번역을 했어요. 초한지 5권 썼어요. 그리고 유재주 작가도 초한지 5권 썼고, 김홍신 작가도 7권을 썼고, 김용 작가가 5권, 그리고 시바 류타로라는 그 일본인 작가가 항우와 유방이라는 제목으로 3권, 그리고 유현종 작가가 패왕별이라는 이름으로 5권, 그리고 김기진 작가가 초한지 3권, 그리고 그 고우영화백이 그 만화 작가잖아요. 그분이 그린 초한지 8권, 그리고 그 요코야마 미츠테루 일본인 사람이 그린 만화가 12권 버전 있고요. 문정후 작가가 그린 만화가 영웅 초한지 5권 버전. 그리고 예상은 했겠지만 이문열 작가도 10권 버전으로 초한지를 썼어요. 삼국지만 썼겠어. 삼국지 쓸 만한 사람들은 초한지도 해보고 싶겠지. 삼국지 번역했던 사람들은. 근데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했던 제품은 정비석 작가의 버전이라고 하네요. 다만 고증적인 면에서는 좀 정비석 작가의 버전은 조금 약해요. 그리고 정비석 작가가 쓰는 역사 소설 등은 좀 약간 이야기를 읽다 보면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약간 그런 느낌. 하지만 원래 소설을 그렇잖아요. 약간 이게 약간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 시절 때 읽었던 소설 중에 아내가 결혼했다라는 소설이 있어요. 영화로도 나왔죠. 거기서 보면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게 남편이 둘이야. 남편이 둘이어가지고 나중에 그 딸이 태어나는데 아빠가 누군지를 알 길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 소설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진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문열 작가는 미국 체류 시절에 그 사기를 읽었어요. 그래서 그 사기를 바탕으로 동아일보에다가 초한지를 연재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이문열 작가가 이 동아일보에 연재를 하면서 좀 비속어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뭐
니누는 가죽이 모자라 찢어지고 귀는 머리뼈가 모자라서 뚫렸느냐 뭐 무슨 얘긴지. 그러니까 이문열 작가가 삼국지 같은 경우는 그 약간 평역, 평전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이문열 작가가 초안지를 썼을 때는 원전 자체를 역사서 사기를 보고 썼기 때문에 그큰 오류, 뭐 묻어가기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오히려 역사적 사실하고 사료에 충실하다는 거는 그 이문열 작가의 그 작품이 그나마 충실하다고 평가는 받는데 양이 많죠. 저는 모르겠어요. 양이 많은 책을 전책 분량 많더라도 저는 읽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돈이 문제지. 그 책을 구하는 돈이 문제죠. 자, 그렇구요. 좀, 넘어가구요. 그리고 이제 유현종 작가가 썼던 패왕별이라는 소설 버전은요, 이 항우하고 우희라는 여자가 있어요. 패왕별이. 그래서 그 유현종 작가는 경향신문에다 연재를 했는데, 그 19금급 배드신이 자주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서 보세요. 제가 뭐그 내용을 굳이 여기서 묘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아무래도 소설이다 보니까 애정관계에 대한 해석도 있어요. 사실 소설이나 드라마 같은 게 러브라인이 없으면 재미없어요. 누구랑 누구랑 그 썸타 응? 뭐냐 그렇고 그렇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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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냐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어떤 작품은 유방하고 우희가 썸을 타는 스토리도 있어요. 아니면 항우하고 여우 사이에도 그 썸을 태워놓는 그런 작가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요. 그러고 영화로도 있어요. 드라마도 있고. 근데 이제 드라마는 중국 드라마들이 좀 있겠죠? 그리고 영화는 1994년에 서초패왕이라는 영화가 있었고, 그 천하대전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2012년에. 못 봤고. 그리고 역시 2013년에 영웅의 부활이라는 버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딱히 뭔가 고증적으로 리모델링 그 약간 드라마를 뭐 만들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솔직히 그 외국 역사를 사극으로 만든 경우가 거의 없죠. KBS에서 예전에 그 징기스칸을 그 사극으로 하다가 갑자기 징기스칸이 끝나버린 거야. 그리고 했던 대하 드라마가 서울 1945였어요. 그때 아마 뭐 당시 라디오 아나운서로 나왔던 배우가 소유진 씨가 있었고, 그리고 그 김호진 씨가 나온 하여간 뭐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많이 못 봤는데. 자, 그렇고요. 그 라디오 드라마도 있어요. 라디오 드라마는 그 와이파이 초안지라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창의 세미나 갔을 때 제가 얼마 전에 그 창의 세미나에서 이 와이파이 초안지의 그 목소리 출연을 하는 그 성우 강수진 씨를 제가 직접 봤었거든요. 그 강수진 성우가 여러분들 혹시 애니메이션 시리즈 중에 그 사이버 포뮬러 봤었으면 그 카자미 하야토의 한국 캐릭터 그 강진우 그 연기 했던 그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와이파이 초안지 그 하고 있어요. 현재
그 강수진 씨, 홍진욱 씨, 남도영 씨세 명의 성우분이 고정 출연하고 있고 KBS 성우극회 전속 성우들이 나온다는 그 라디오 드라마예요. 와이파이 삼국지 2018년 3월 12일부터 하고 있고요. 그 와이파이 초안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이 초안지, 이 초안지를 배경으로 해서 나온 게 바로 이 장기판이었다는 거. 바로 이게 이 장기예요. 자, 그렇고요.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파트는 여기서 끊고 제가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러면 진짜로 이 진짜 역사 스토리는 어떻게 흘러갔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